우주 초기에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폭발은 없었습니다. 빅뱅은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빅뱅 이론의 요지는 우주가 매우 작고 뜨거운 상태에서 시작하여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팽창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먼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 결과를 통해 확인됩니다. 빅뱅 이론은 이렇게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지만 몇 가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뱅 이전의 상태, 즉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응축되어 있었다는 특이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빅뱅 순간 한 점에 무한히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이 특이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특이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특이점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주가 전체적으로 평평한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밀도의 차이에 따라 우주가 휘어지거나 울퉁불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측 결과 우리 우주는 마치 종이가 펼쳐진 것처럼 평평한 구조로 밝혀졌습니다.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은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기하학입니다. 즉,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이고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 등 우리가 익숙한 평면 기하학의 법칙이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천체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 직선은 곧게 뻗어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휘어져 있거나 울퉁불퉁하다면 이 직선도 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멀리 떨어진 우주의 각 부분들이 왜 거의 동일한 온도와 밀도를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주는 이렇게 균일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의문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혹시라도 우주의 초기 상태가 매우 정밀하게 조정된 어떤 세팅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빅뱅 이론에 대한 이런 궁금증은 급팽창 이론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급팽창 이론은 빅뱅 직후의 극히 짧은 순간에 우주가 빛보다 훨씬 빠르게 팽창했다는 이론입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한다는 것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공간의 급팽창 속도가 초기 우주에 비해 매우 느리지만 여전히 충분히 먼 거리에 있는 우주의 은하 중 일부는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은하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이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초기 빅뱅 이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개념 자체가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팽창 속도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균일성과 평평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 동안 우주가 엄청나게 빠르게 급팽창했다는 가설은 이런 의문들을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급팽창 이론에서는 급팽창 과정에서 우주의 곡률이 평평해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가 평탄하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만약 급팽창이 없었다면 우주는 아주 작은 차이로 인해 곧바로 휘어지거나 붕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우주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가 충분히 상호작용할 시간이 있었고 그 결과로 온도와 밀도가 균일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를테면 초기 우주라는 공간에 여러 개의 히터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초기 우주의 작은 공간은 각각의 히터로 인해 온도가 균일해질 수 있었고 이때 우주가 급팽창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급팽창 후에 각각의 히터가 켜졌다면 우주의 각 부분은 지금처럼 균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우주는
초기 우주와 밀도와 온도가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균일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팽창 이론은 빅뱅 이론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급팽창 이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질문들도 던져주었습니다. 급팽창은 왜 일어났으며 무엇이 급팽창을 시작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급팽창은 왜 갑자기 멈추고 현재의 우주 팽창 속도로 전환이 된 걸까요? 또한 급팽창 이론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급팽창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급팽창 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자 우주론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자 우주론은 양자 역학의 원리를 우주 전체에 적용하여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설명하며 특히 빅뱅이 시작된 그 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기존의 우주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양자 우주론은 우주의 시작을 마치 거품이 생겨나듯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양자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처음에 양자 요동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합니다. 양자 요동은 진공 상태에서도 일어나는 에너지와 입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양자 역학에서 진공은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와 입자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활발한 환경입니다. 이 개념은 우주론, 특히 초기 우주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양자 요동이 모여서 시공간이 끓는 듯한 상태를 뜻하는 양자 거품을 만들게 됩니다. 양자 우주론에 따르면 초기 우주는 양자 단위의 미세한 공간에서 양자 요동에 의해 형성된 작은 양자 거품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양자 거품은 에너지 장벽에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양자 터널링 현상이 생기면서 이 작은 양자 거품이 커지게 됩니다. 양자 터널링이란 양자가 어떤 에너지 장벽을 넘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에너지 장벽을 양자 입자가 확률적으로 통과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공이 언덕을 넘으려면 언덕보다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양자 터널링이란 공이 언덕을 직접 넘지 않고도 반대편에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확률은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터널링이 일어난 양자 거품들 중 하나가 내부의 높은 에너지에 의해 급팽창이 나타나서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양자 우주론의 핵심입니다. 이때 내부의 높은 에너지는 진공 에너지, 거짓 진공, 스칼라 필드 등의 개념으로 설명되며 여러 실험과 관찰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아직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자 우주론에서는 양자 터널링 현상을 통해 다양한 우주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한다고 가정합니다. 양자 터널링은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마치 양자 입자가 에너지 장벽을 뚫고 나오듯 진공 상태에서 새로운 우주 거품들이 끊임없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끓을 때 물 속에 수많은 기포가 형성되듯이 진공 상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성된 우주는 마치 거품처럼 팽창하며 성장합니다. 이러한 우주 거품들은 각각 다른 물리 법칙과 상수를 가질 수 있으며 우리 우주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은 양자 우주론에서 진짜로 흥미로운 내용인 다중 우주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근거들 중 하나가 됩니다. 다중 우주 개념은 단순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 현대 물리학에서 매우 심각하게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단순히 우주가 많다라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의미도 매우 다양합니다. 양자 우주론이 다중 우주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는 더 강력한 근거는 양자 역학의 다세계 해석입니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양자 입자는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중첩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양자 상태를 관측하는 순간 중첩 상태가 붕괴되면서 입자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중첩 상태의 붕괴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 중첩 상태에 있는 입자에 빛이나 다른 입자를 보내야 합니다. 이 빛이나 다른 입자는 관측 대상인 양자 입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상호작용은 관측 대상인 입자의 중첩 상태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첩 상태에 있던 관측 대상은 하나의 확정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중슬릿 실험은 이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원래는 중첩 상태였는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관측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그 중첩 상태가 붕괴되고 하나의 상태로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첩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특히 많은 수의 입자로 구성된 세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중첩 상태가 쉽게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는 대부분의 물질이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며 고전적인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모든 부분이 이러한 상태인 것은 아니며 특히 미시세계에서는 양자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이 양자 현상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고전적인 세계와 양자적인 세계가 공존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역학의 다세계 해석은 이러한 중첩 상태의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관측된 모든 결과가 각각의 우주에서 실현된다고 해석합니다. 수학적으로도 파동함수가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야만 수학적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우주는 양자 터널링을 통해 생성된 우주와 달리 기존 우주에서 분기되어 나옵니다. 각 분기점에서 기존의 우주가 복제되고 모든 가능한 결과가 존재하는 다중 우주가 형성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생을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게임을 여러 번 실행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속에서 아침에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다음 게임에서는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게임에서는 아예 아침을 거르기도 합니다. 결과의 차이는 어떨까요? 이런 작은 선택들을 하는 각 게임에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어쩌면 이 무한한 경우들 중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론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수학적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다중우주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중우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일 뿐임을 말해줍니다. 관측자는 자신이 속한 우주에서 일어난 사건만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치 파동함수가 붕괴된 것처럼 느낄 뿐이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관측의 결과가 다른 우주에서 실현되므로 관측자는 여러 우주에 걸쳐 존재하게 됩니다. 다세계 해석에서는 관측자도 양자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양자 우주론에서 다중 우주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다중 우주는 분기되는 우주와 새롭게 생성되는 우주 두 개의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유일한 우주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마치 과학소설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물리학은 이러한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 세상에 대한 더욱 풍부하고 심오한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